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두산 퓨얼셀, 드림 시큐리티, 슈피겐 코리아, 효성, SM, 대한항공, 한화 시스템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현대건설, 에이스토리, DL-ENC, 롯데렌탈, BH, 녹십자, 콜마B&H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가죠. 코오롱 인더스트리,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현대미포조선, HLB, SK바이오사이언스, 카페24, 유유제약 올라왔고요. 자, 마지막 MTN으로 가보겠습니다. 영풍정밀, GS건설, 포스코, 이마트, NC소프트, 슈피겐 코리아, OCI, 하나 마이크론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세 가지 종목도 꼽아봐야겠죠.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오늘 보니까 이게 포진되어 있는 게 폴더오프, 그다음에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슈피겐 코리아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이사 같은 뭐 휴대폰 케이스, 그다음에 이제 보호 필름 등 모바일 액세서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생산해서 판매하는 좀 업체가 좀 되겠는데 특히 이제 아이폰 관련해 가지고 액세서리를 좀 판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삼성에서 폴더폰 이제 출시되고 나서 이제 아이폰에서도 13이죠. 13 이제 출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폰 관련된 종목에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그 이번에 폴더폰 출시를 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케이스를 아마 구매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아마 검색창에 이 관련해가지고 폴더폰 3라든가 플립 관련된 뭐 이렇게 치면은 거의 상위권에가 이 슈피겐 코리아의 그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그만큼의 이제 슈피겐 코리아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좀 잡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 관련된 부분 또 아이폰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뭐 여러분께서 뭐 기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중국 쪽에서도 지금 뭐 대기자가 87만 명이 되고 미국 쪽에서도 대기자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 삼성이라는 그룹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시장을 어때요? 전체 시장을 선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또 폴더오픈 쪽 관련해가지고 또 아이폰 쪽에서도 23년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차곡차곡 아이폰 쪽에서 이 폴더오픈 관련된 특허를 취득을 하면서 미국 정부에서 승인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아이폰 쪽에서는 우리도 아시겠지만 접어지는 그런 부분, 그 디스플레이, 그쪽을 상당히 지금 아이폰 쪽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은 뭐 중국 쪽에서도 이제 중소저가 관련된 부분에서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이 폴더폰 쪽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진화가 좀 되겠다, 변화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3월 달에 잠깐 뭐 시장이 안 좋아 올라왔다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흐름인데 이번에 이제 뭐 이슈가 좀 붙어가지고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며칠 동안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 빼고 계속해서 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역배열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배열된 거를 한 번에 팍 틀어서 갈 수는 없어요. 예. 이게 분명히 지금 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재료 이 노출을 해서 올라간 그런 부분이고 추후에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이제 폭발적으로 생산량도 늘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적으로 좀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재료 노출이다. 보통 재료가 노출이 되면은 단기적으로 어때요? 끝나고 단기 조정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하루 이틀 뭐 더 갈 수는 있어요. 뭐 데이트레이닝 하신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역배열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어때요? 숙을 때, 눌림을 줄 때 그때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자리 같은 경우는 20일에서 60일선 사이 이 자리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단기 파동선이 20일선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또 조정이 나왔을 때는 20일선과 60일선 그 사이 가격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21선 정도 가격이 보니까는 한 52,300원 정도 됐거든요. 한 이 정도 가격대 좀 내려오면은 21선 정도 부근에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뭐 단기적으로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6만 원 돌파하더라도 또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면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은 시장이 오늘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특히 아시아 시장하고는 디커플링이 좀 일어나고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 가서 테이퍼링 하게 되면 자국으로 자금이 들어가니까 나쁠 것 없습니다. 아시아 시장들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손절 라인도 대응을 좀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장이 밀렸을 때는 손절하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라인 같은 경우는 11선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시장이 빠질 때도 대비하면서 종목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슈피겐코리아를 보고 계신다면 한 5만 2천 원 초반대로 내려왔을 때 눈여겨보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좀 짧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폴더블폰 쪽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어서 아이폰 쪽은 이제 조금씩 집중이 되고 있는데 슈피겐코리아 말고도 뭐 LG 이녹스도 있고요. 덕산 네오룩스도 있고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예. 이 중에서 하나 정도 뭐 눈여겨보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 슈피겐코리아를 네. 가장 긍정적으로 네. 보고 왜냐하면 계신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역배열이 상태에 있지만은 여기에서 좀 올라갔다가 한번 눌림을 줬을 때 그때 한번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시점이 괜찮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슈피겐코리아로 좀 선정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BH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뭐 방송에서 여러 분들께서 뭐 소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같은 경우는 뭐 연성 인쇄 회로기판 관련된 좀 업체가 좀 되겠는데 뭐 삼성전자에 연성 인쇄 회로기판 좀 공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폴더폰 터치 패널 부분에 있어서 OLED죠.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Y옥타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탑재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납품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종목은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상단에 상당히 지금 막혀있는 그런 좀 상태가 좀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2017년도에 지금 올라오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상단에서 계속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을 좀 봐야겠죠. 왜냐하면 상단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데 자, 보면은 한 시가총액 한 7천억 정도 되고 매출액이 한 7,200억 정도 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예상을 봐도 이번에 이제 8천억, 뭐 1조, 1조 1천억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받쳐주고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하지만은 이런 종목들도 시장이 좋지가 않으면은 동반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열어두면서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갔어요. 단기적으로 지금 다 올라간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시세는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약간의 이격도가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눌림이 좀 들어왔을 때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 정도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또는 금요일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격도가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을 좀 줬을 때 그때 한번 좀 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2만 원 정도, 21선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2만 원 정도 내려왔을 때 이 갭을 메꿔주는 자리가 내려왔을 때를 매수점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20일에 만들었던이죠 18,050원 정도를 좀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목표는 한 2만 5천 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2%대 강세 21,35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폴더블폰 시장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 긍정적 의견 계속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2만 5천 원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네, 세경 하이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몇 년 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보시면은 2019년도에 좀 올라간 그런 흐름이었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빠졌다가 서서히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지금 보시면 이평선 같은 경우도 좀 잘 눌림을 좀 지지를 좀 받으면서 서서히 어떻게 꺾여가는 그 방향이 좀 바뀌어가는 그런 부분이 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예사 같은 뭐 중소형 기기 관련해가지고 IT 디스플레이 뭐 기구물 탑재되는 뭐 기능성 필름들을 이제 제조하고 좀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2019년도부터 해서 삼성전자의 폴더폰에 탑재되는 이 특수 보호 필름을 어제 어떤가요?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에 주가가 좀 좋았던 그런 흐름을 좀 보였던 거고 특히 이제 또 이제 중화권 오포 관련해가지고도 2차 협력업체로서의 뭐 양산하는 공급하는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폴더폰 3가 상당히 인기가 좋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세경 하이텍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겠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면서 지금 어제도 오늘도 상승했지만 지금 음봉이고 어제도 좀 음봉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봉이라든가 양봉을 좀 비교했어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어때요? 수요자보다는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어느 한쪽이 우위한 게 아니라 대등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골든 크로스가 지금 만들어진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좀 보자는 말씀드려서 한 24,000원 정도 매수 라인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뭐 8월 20일에 만들었던 저점을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모두 폴더블폰 관련해서 꼽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관심주 확인하겠습니다. 네, 에스테파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린 의약품을 좀 개발해서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제네린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오리지널이라 하죠. 일본 말인데 진짜 그 만든 그 원료들이 이제 특허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걸 얼마나 빠르게 이제 하는 거냐 문제인데,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 세계 시장에서 좀 알아주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천식 치료제라든가 뭐 위궤양 치료제, MRI 조영제라든가 뭐 당뇨병 치료제, 그다음에 알코올 관련된 뭐 중독 치료, 뭐 근육 이완제 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뭐 비만성 관련된 뭐 진통제 개발사죠. 비보존의 지분을 한 22.9% 정도 좀 보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오피란 젤이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의 임상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좀 모집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겠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25년까지 해서 백신 생산 5대 국을 좀 하겠다 해서 5년간 뭐 2조 2천억 투입한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달이네요. 이제 9월 달에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해서 유럽 쪽에서의 유럽 당뇨 학회가 좀 열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 치료제 관련된 사업도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전부 같은 실적이 나오는데 대개 주가가 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 실적이 나오는 분들이 안 가지 하고 좀 계실 텐데 꼭 그럴 때 갑니다. 언제? 내가 던지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11,250원인데 좀 매수가를 조금 낮춰서요. 950원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박스권이죠. 이쪽에 여기 상단 쪽에 좀 잡고 14,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300원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는 원래 하락 흐름이었는데요. 한시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상승 탄력 가져갑니다. 지금 강보합권 흐름이네요. 11,250원. 만약 매수를 하신다면 1,950원으로 좀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